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10분 만에 정리하는 서양 미술의 역사,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미술이 감상의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뭐 아트테크 같은 말이 통용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별다른 주석을 달고 싶지는 않지만, 미술을 감상으로든 혹은 재테크의 수단으로든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양 미술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를 작품들과 함께 소개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풍의 작품이 유행했는지만 알아두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현재 서양 문화의 원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을 지배했고요. 특히 그리스를 정복한 뒤에는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면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고대 로마의 문화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혹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 로 통칭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를 묶어서 생각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도 특별한 능력들이 있을 뿐이고 외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근본이 되는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하고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미술은 대부분 인간이나 신의 모습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밀로의 비너스가 되겠죠. 기원전 130년에서 1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에게해의 밀로 섬에서 발견이 되어서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작품입니다. 자, 이목구비가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비너스의 커다란 눈은 맑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오똑한 콧날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작지만 굳게 다문 입술은 단호함을 상징하고요. 갸름한 얼굴 형태는 미적인 이상향을 나타내고, 단정한 머릿결은 흐트러짐 없는 성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밀로의 비너스야말로 그리스 로마 미술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중세 시대의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가던 로마는 유럽 전역을 다스리면서 그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했지만 그 강대한 힘에 취해서 점차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고요.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고통은 심각해져 갔죠.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평등과 사랑 등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부활은 오히려 크리스트교의 확장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의 제자들은 유럽 전역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했고, 마침내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당시의 미술은 크리스트교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히브리어 혹은 라틴어로 작성되었던 성경은
당시의 일반 백성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물론 가장 근본적인 교회 자체도 크리스트교가 지닌 특색을 최대한 반영해서 당시 교회 건축물들은 지금까지도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 유네스코 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었죠.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은 고딕 양식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45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해서 1194년 화재를 겪은 뒤에 다시 26년 동안 재건축했던 샤르트르 대성당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높은 첨탑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 그리고 12세기 중반의 섬세한 조각상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살펴보자면, 4세기경부터 시작된 크리스트교 미술은 14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다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어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당시의 미술들은 다시 인간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작품에 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나리자는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초상화 작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죠. 자, 네 번째는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의 미술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자 라는 시대가 이어지던 중에 유럽은 강력한 왕권을 내세우는 절대 왕정의 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미국 국가다라고 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되겠죠. 자, 루이 14세는 왕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을 그런 예술들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크 미술이 되겠습니다. 이 왕의 위엄을 상징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의 미술들은 신과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웅장한 왕궁과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베르사유 궁전,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바로크 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던 베르사유 궁전은 왕의 위엄과 이 권위,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바로크 양식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인공과 황금의 힘으로 자연을 계량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죠. 국왕이 이처럼 자신의 위엄을 표현하는 예술에 빠지게 되자 당연히 그 밑에 귀족들도 이런 예술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귀족들은 왕처럼 그 비슷한 수준의 권력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웅장함을 포기하고 대신 화려함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로코코 미술 양식이 됩니다. 그들은 섬세함과 화려함을 특징으로 내세우게 되었죠. 자, 퐁파두르 부인, 이 루이 15세의 공식 불륜 상대라고 알려져 있는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화, 이게 바로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부세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장미 장식의 드레스와 또 주변 소품들에 대한 섬세한 묘사, 이런 것들이 로코코 양식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사실주의. 자, 신고전주의 먼저 살펴보자면, 영국의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면서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술가들은 정신적인 고향인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신화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미술로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고전주의가 다시 등장했다라고 해서 신고전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렸던 이 그림을 보면은요, 로마 건국사 1권에 등장하는 이 호라티우스 형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기원전 7세기 패권을 다투던 도시국가 로마와 알바는 군대를 동원하여 전면전을 하는 대신에 양쪽에서 세 사람씩의 용사를 뽑아 결투를 하게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로 합의한다. 로마 쪽에서는 호라티우스가의 삼형제가, 알바 쪽에서는 큐라티우스가의 삼형제가 선발된다. 비극의 씨는 호라티우스가의 딸이 큐라티우스가의 한 아들과 약혼한 사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결투가 끝난 후 혼자 살아남은 호라티우스가의 아들은 자기 약혼자를 죽인 오빠를 원망하는 누이 동생을 죽인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행동을 칭찬한다. 자, 로마를 대표해서 결투에 나서는 아들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칼을 비장하게 받는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그와 달리 슬픔에 쌓여 있는 여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작품이 바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건 낭만주의가 있는데요. 신고전주의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던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요. 곧바로 유럽 전역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와중에 새로운 예술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낭만주의입니다. 이들은 신이나 영웅, 왕과 같은 인물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리자라고 주장을 하죠. 이들은 화가의 감성과 상상력을 인정했고요. 이성보다는 감정과 열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로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전쟁터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정복하고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자 스페인 사람들은 극렬하게 저항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 군인들은 이렇게 저항하는 스페인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고야가 그렸던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은 바로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속 시민들의 모습은 굉장히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프랑스 군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려서 이두 집단군을 대비시켜서 보는 이들의 분노심을 더 자극시키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스페인의 화가인 고야가 자신의 심정을 잘 드러내어서 그린 이게 바로 낭만주의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주의가 또 있습니다. 낭만주의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점차 그 기세를 잃어가던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우리 생활 주변의 일상과 풍경을 세심히 관찰해서 사실대로 그려보자 라는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주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 화가들처럼 신이나 영웅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거부했고요. 낭만주의 화가들처럼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 이런 것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나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자,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화가 밀레는 농부들의 고단하지만 성실한 삶을 주로 그리게 됐는데, 바로 이삭 줍는 여인들, 이게 굉장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그림 속의 여인들은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등 뒤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햇빛은 바로 신의 축복을 의미하고요. 즉,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고대에서 중세 시대의 미술 사조와 대표적인 작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미술 사조와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